쓰긴도 써야 될 텐데. 허탈하네요. 많이 허탈하네요. 네, 지금 유력한 꼴등이 나오고 나서 쟁쟁한 사람들이 자, 나와가지고 그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 서로? 이제 승부예요 이제부터. 그렇죠. 네, 맞아요. 에티타이저예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 이거 저 모여서 가로채 간 것 같지 않아? 모여서 느낌에 우리가 막 잔치하고 있는데 와서 상을 들어오고 뭐랄까 진짜 상을 들었다니 뭐 좀 먹으려고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 조기 축구가 브라질을 이긴 경우 자 우리 그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찬스를 쓰다가 글자 수 정하다가 저희가 지금 말았거든요. 네네네. 여덟 글자? 예, 여덟 글자 정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강창현의 노래 도전. 성공 시 사인 시. 아, 그런 거 했어요? 노래 도전?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들어왔어요. 아 이제 보신 것 같아. 밑에 이거 보이세요? 어 왜 안 봐? 받는 게 이게 잘 안 보여. 신기하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잠시 확실히. 자 이거 지금 아 이거 인기 차트로 돌리네요. 지금 설치해 놨는데 저 그러게. 근데 저 아니면 혹시 인기 차트에 있는지 어? 보는 거 아니에요? 맞추실까요? 볼빵이 가는 차트. 볼빵이 먼저 가시네. 아니 박정식 앨범이 있나 봐요. 자 일단 아, 이렇게 되면은 참, 이렇게 야 되면 지금 마마무도 마마무 가볼까요 슬슬? 야 이제 뭐 한번 좀 찬스 한번 써. 야 이게 근데 마마무가 지금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숨이 너무 심하잖아요. 깊은 한숨이 나오시네요. 네? 아 이거 왜냐면 마마무도 사실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하죠 지금. 그쵸? 아니 노래가 아까 다섯 번이나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아 그게 아까워가지고. 네, 그죠. 그게 조금 네. 나온 거. 콘서트. 그러니까 메들리가 나왔었는데.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맞아. 부자가 망하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 그게 뭐 위로예요? 뭐예요 그게? 지금 저 어쩔 수 없이 지금 아홉 시가 가까워지고 있고요. 마마무 찬스 쓰죠? 아, 네. 네. 자! 네. 써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쓰세요. 네. 잠깐만요. 유빈의 찬스가 무슨 색깔이에요? 세네! 세네다. 아~ 저거 내가 해봤는데 소용 하나도 없어요. 찬스 중에 네 가지 중에 사실 저희들이 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마마무기 때문에 마마무니까 가능해요. 마마무기 때문에. 세 곡 정도 하시면 돼요. 아, 세 곡이요? 아, 별이, 그러면... 별이 빛나는 밤. 아. 별밤, 데칼코마니, 음호아리. 음호아리. 아. 자, 그러면 세 곡을 연달아 틀어드립니다. 별이 빛나는 밤, 데칼코마니. 이거 저 복도에서 트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기실에. 네. 여러분. 지금 그 이번 방은 약간 그 뱅크에 그 가질 수 없는 거. 옛날에 좀 많이 보는 거. 정잡을 수 없어요, 이제. 야 이분들을 어? 오히려 주지마! 이분들을 오히려 주지마! 어디? 주지마 검색했다. 주지마 주지마 검색했다. 검색했다. 제발. 검색했어 검색했어. 검색했어. 어. 주지마 가세요. 자 저거는 예. 저 예약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약. 근데 왜 안 눌러 저거? 예약을 안 하시죠. 저 눌러서 없어져야 되는데 예약해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미 누르셨을 수도 있어요. 아 누르면 저렇게 낙서 있어. 여기 유재석 씨. 예. 음악 안 들었으면 아직 틀지 마세요. 어떤 거요? 저기. 아까 우리 음호아예 이런 거 있죠? 왜? 아, 틀지 마세요. 없어 보일까봐 없어 보일까봐. 없어 보여요. 틀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 아, 틀지 마세요. 틀지 마세요. 아, 우리 왔어요. 우리 이제 마마무가 그럴 마마무가 아니에요. 한번 보류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찬스. 아, 그래, 걱정 마시고. 저희가 뭐 뒤로 가든지 할 테니까. 예. 먹자, 보류해, 보류해. 거의 전국. 뭐야, 어? 3번. 순서대로. 어? 뭐야? 넘어갔다. 뭐 안 나와? 안 했나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했나 봐. 제발.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아, 땀나. 노래가 왜 안 나오지? 근데 어떻게 됐어?
밖에 노래도 좀 안 틀고, 예? 야. 이 기분을 좀 느껴보셔야 되는데, 박정현 씨가. 좋겠다. 씨의 노래를 그 선곡을 하셨어요. 예, 네, 많이 놀라셨죠? 어떠셨는지. 마이크를 대고 좀. 방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아, 방을. 방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네? 아까 튀어나갈 때 무슨 100m 달리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일상 제주 선수들이잖아요. 싹 사라졌어, 맞죠? 그리고 특이한 뭐냐면요, 여기 내려갈 때 네. 한 3층 정도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신발들이 벗겨지 진짜 무서우니까 너무 기다렸으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진짜 이 노래 해주셔가지고 지금 다섯 분이 함께 퇴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분이 어때요? 딱 내 노래 불러주니까 딱 실제로 이게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박명수 선배님의 그런 네. 마음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좀 아까 축하를 많이 못 해줬던 게 좀 마음에 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저희가 우리 마마무 사인 CD를 직접 선물로 드립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우리 김용만 씨도 마마무 예. 예. 함께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네. 어? 왜? 박정. 어? 박정노. 박정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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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방! 진짜야? 어, 박정현. 진짜, 진짜. 박정희 찬다. 또 박정희 찬다. 박정희 찬다. 박정희 찬다. 박정희 찬다. 찾고 있어. 찾고 있어. 지금 눌렀어요. 정권판에 효과인 거죠, 지금? 다음 예약하는 거 같아.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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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른 거 같아. 누른 거 같아. 아니, 아직 아니. 꼭 보는데? 비가 오니까 이런 노래를 좀 많이 부르시네. 그러게요. 저도 비에 관련 노래 많은데. 비 오는 날에 수채화도 있어. 그래, 비 오는 날에 수채화. 겨울비도 했어. 야, 지금 이게 좀. 지금 계속 돌려도 하나는 선택을 안 하네. 약간 분위기가 그거를 간판 보고 뭔가 하고 싶은데 잘 모르나 봐요. 아니, 그게 더 이상하네. 이게 간절해지지 않아요? 무슨 스릴러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오, 다음에 어떻게 될까. 예. 박정희 씨, 그리고 말 되게 빠르시네요. 몰랐는데. 아, 커피 마시고 그런가요? 카페인 때문에 그런가요? 설레는 마음이 좀 커져서 그런가요? 예. 노래 끝났어요. 야, 저 여기서. 구매 맞죠? 맞죠? 천진아 내려가다가 끝나면 끝입니다. 아, 내 무슨 소리야? 찬스 노래가 돼요. 너 이 노래 알아? 막 이러면서 그죠 그죠. 얘가 야 노래 알 수 있을 때마다 듣게 꺼지지 않게 들어가셔야 돼요.
어머. 좋겠다. 너무 이뻐요. 네. 화음 넣으시네.